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 상반기 순천시의 순유입 인구수가 전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44명의 인구가 순천시에 유입됐으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순유입 인구가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인구는 지난 1995년 순천시와 승주군의 통합 당시 25만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7월 말 기준 28만 73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의 추석 차례상 비용이 대형마트보다 8만 원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8일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22만 7,500원, 대형마트는 30만 9,800원으로 전주 대비 각각 0.5%와 1.9%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공사는 채소와 축산물은 추석 3일에서 6일 전, 과일은 추석 일주일 전에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0일까지 여수 상품권과 전통시장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상품권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에서 개인당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 할인 혜택은 현금 결제 시에만 가능합니다. 지난 2000년 전남에서 최초로 발행된 여수시 상품권은 지금까지 판매량도 327억 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에서 3년 연속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이 지난 25일 폐장하면서 올 여름 65일 동안 도내에서 운영된 54개 해수욕장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3년 연속 무사고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 전남 54개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2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완도가 61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19만 8천 명, 고흥 7만 6천 명 순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8월 여수산단 호성케믹스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로는 대형 사고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당시 김종태 기자가 취재한 뉴스 보시겠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여천산단 호성케믹스 공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폭발음은 10km 이상 떨어진 여수 도심까지 들렸습니다. 철 구조물로 된 공장 건물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날아든 파편으로 본관 건물 유리창이 모두 부서져 사무실 안의 직원들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인근에 주차된 차량 30여 대도 파편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고 부서졌습니다. 아주 아수라장 돼버렸죠 뭐. 소리는 엄청 컸어요. 사고 현장에는 소방차와 화학차 등이 동원돼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으나 매캐한 유독성 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공장 내 냉동기 고장으로 발생했습니다. 평소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냉동기 고장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쉽게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공장은 사고 발생 6일 전에도 작업 부재로 화재 사고가 발생해 안전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터졌다 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여천산단의 구멍 뚫린 안전망으로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당시 폭발 사고로 사망자만 5명에 2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여수산단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안전 취급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어도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여수시 남면 금호도 인근 해상에서 9톤급 양식장 관리선이 작업 도중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55살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크레인 작업을 하다 무게중심이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난 것 같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청년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청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는 오늘 지역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의 역할을 창업과 문화 영역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된 50여 명의 청년위원들과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의 광공업 생산이 1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7월 전남 지역 광공업 생산 지수는 102.4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1%, 전달에 비해서는 7.2%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장비가 127.6%, 화물선을 포함한 기타 운송 장비가 60.6% 증가한 반면 의약품은 56.1%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남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 줄어든 84.8에 그쳤습니다. 전라남도가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새천년의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주제로 비전 실현을 위한 관광, 바이오, 농수산 등 6대 프로젝트 콘텐츠와 아이디어에 대한 국민 공모를 실시합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접수해 10월 중 1차 서면 심사, 11월 중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